안녕하세요. 오늘자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재정 절벽 우려에 막판에 빠졌다라는 것에 연동돼서 코스피도 같이 오늘 1,800까지 밀리는 등 힘겨운 모습을 보이며 외국인들의 매도세 속에 5일 연속 조정을 받는 듯 했는데요. 마지막에 의외로 기관이 사주면서 오늘 닷새 만에 반등에 소폭이지만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걱정은 잠시 뒤로 한 채 막판에 코스닥이 큰 무리를 일으켰었죠. 오늘 시장은 사실상 마지막 30분만 봐도 됐을 법합니다. SM이 어닝 쇼크를 내면서 하한가에 들어가자 다른 기타 엔터주들이 동반 추락했고요. NC소프트가 어닝 쇼크 이후에 급락에 급락을 거듭하면서 실적가를 계속 경신했었는데 오늘 또 한번 막판에 6% 넘게 밀리면서 다른 게임주들의 동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코스닥 전일에도 1.5% 정도 빠졌었는데 전일 하락에는 시장 반응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지만 오늘 추가 하락폭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500선 지켰을까요? 종목별 종가까지 챙겨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반등에 성공하며 오름세로 장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초반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이며 1880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낙폭을 조금 만회했고 막판에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23% 상승하면서 1894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막판 들어 기관이 매수세를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875억 원의 매수이 나타내면서 지수에 상승 반전을 도모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며 상승으로 장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이며 이틀째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510선을 하회한 이후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막판 들어서는 2% 이상 내림세 보이면서 503선에서 장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가 되면서 지수의 낙폭은 깊어져가는 하루였고요. 개인에서는 397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지만 지수를 받쳐주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에도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가 이어지면서 환율 하락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늘 5원 하락하면서 1084원 90전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요호 들어서면서 강보합권으로 들어섰는데요. 오늘 전일 대비 6,000원씩 오르며 135만 5천원에 장 마쳤고요. 현대차 역시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21만 6,500원에 장 마친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삼성생명도 강보합권, 오늘 SK하이닉스의 강세 흐름이 좋았는데요. 4.93%, 5%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이 디램 가격이 5개월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셀트리온이 0.20%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반면 파라다이스는 오늘 2%가 넘는 내림세 보이면서 19,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CJ오쇼핑 역시 1% 이상의 내림세, 오늘 서울반도체가 눈에 띄는데요. 5% 이상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 시총상위 6위에 있는 SM 막판 들어서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모습인데요. 이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이 오늘 1.52%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종가 84,000원에 기록했고요. CJ E&M 역시 4%에 가까운 하락 흐름, 동서 역시 2%의 내림세, 시든 역시 5% 이상 급락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주당 4,000원씩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T주 주가입니다. IT주 주가가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오늘 오름세 보인 하루였는데요. 삼성전자가 강보합권, 삼성전기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친 모습이고요. LG전자가 4.59%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LG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LG이노텍 역시 6%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 흐름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조선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조선주들이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오늘 반등을 시도한 하루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 이상의 상승 흐름 보였고요. 대우조선해양 역시 1.83%의 오름세, 한지중공업 역시 3%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게임 엔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침체기 대안주로 떠올랐던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주가가 막판 들어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SM의 경우 이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하한가로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오늘 13.86%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네오이즈 게임즈, 위메이드와 같은 게임주 역시 동반 급락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전자결제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결제주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한다라는 증권사의 혹평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KG 모빌리언스가 오늘 10%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14,8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KG 이니시스 역시 3% 이상의 오름세, SKCNC 역시 1.67%의 오름세 보이며 91,500원의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통신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주 주가가 내년 이익 전망 기대감에 일제히 오름세로 장마쳤습니다. SK텔레콤이 강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오늘 KT 역시 1% 이상의 오름세, LG유플러스 역시 3%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7,730원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이 안철수 후보를 앞지는 가운데 두 테마주의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는데요. 먼저 문재인 테마주는 모두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바른손이 5% 이상의 상승 흐름, 우리들 제약 역시 10%에 가까운 급등세 나타냈고요. 주강페인트와 AMP 역시 상한가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안철수 테마주는 오늘 하락세를 이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안랩이 12% 이상 빠졌고요. 솔고바이오 역시 11%의 급락세, 써니전자와 메커스 역시 하한가를 눈앞에 두고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웅진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웅진코의 매각으로 연일 급등세를 보이던 웅진홀딩스가 오늘 거래소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에 하락 소식 이어졌는데요. 막판 들어서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며 하한가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웅진홀딩스 2,535원에서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대상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대상은 오늘 8% 이상의 급등세 보이며 27,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사조회표 살펴보겠습니다. 사조회표 역시 오늘 3분기 영업이익을 내놓았는데요. 흑자 전환하면서 오늘 9,8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닷새 만에 반등, 소폭이지만 이게 어딥니까? 막판에 기관이 많이 사줬네요. 현물 기준 유가증권 시장에 1,000억 이상 순매수해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여전히 순매도한 것 같은데요. NH농협증권 김중원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정절벽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기관방으로 올랐는데 코스닥은 기관 매도 때문에 오늘 급락했네요. 네,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좀 코스닥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 오늘 현실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코스닥 주요 기업들 보면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주가가 안 좋았고요. 실적과 무관하게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드린 거는 코스닥, 코스피 대형주 가 아니라 이제는 그 내수주 중심 그리고 IT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좀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갔으면 좀 그래도 좀 안심되는 하루가 아니었을까라고 보입니다. 자, 일단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 재정 절벽이라든가 또한 해결짓지 못한 그리스 우려는 계속될까요? 이제 곧 오바마가 슬슬 사람들을 백악관을 불러들일 것 같고 그리스 문제는 20일 특별회담에서 뭔가 얘기가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재정절벽 우려가 좀 해소되기 전까지 글로벌 증시는 좀 약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사이 좀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중심은 한 1900 정도로 해서 1850에서 1950 정도 사이에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상승 추이는 재정절벽 그 해결 여부에 따라 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11월 23일이면 미국의 쇼핑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연말 기대감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 같이 11월 20일 그
그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관련 구제금융이 좀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어서 이제 쇼핑 시즌이 이제 시작되면서 어떤 기대감이 형성된다면 12월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 같이 제절벽 우려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의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결국 코스피 1850에서 1950 정도로 박스권에서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방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연기금이 좀 오늘 좀 팔긴 했었지만 계속해서 연기금이 좀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연기금이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이 뭐한 6조 정도 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수 코스피 지수 1850 선에서 하방은 견조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은 이제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반도체 등 이제 쇼핑 시장의 수혜가 기대되는 IT, 그리고 원화 하락 시기에 수혜가 받는 통신, 음식료, 유틸리티 중심으로 IT와 내수주 중심의 그 포트폴리오로 매매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기관이 쏠림 현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아까도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렇게 하한가, 뭐, 급락하는 종목들이 다 실적 발표 이후 밀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말씀해 주셨던 포트의 중심축, IT는 그렇고, 내수주 쪽도 4분기 이후에 또 실적은 괜찮은 겁니까? 네, 뭐 내수주,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다라기보다가 다른 데보다 덜 나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의 수혜,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내수주들의 실적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고, 어차피 아직까지는 이익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데, 지금 뭐 IT를 중심으로 이익 전망이 조금 개선되고, 그중에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원화 하락에 따른, 아니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어서 이들 업종이 상대적으로는 뭐 코스닥 종목이나 일반 시장 대형주보다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봤을 때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많으니까요. 또 환율 감안하고 실적 좀 선전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내수주와 워낙 실적이 좋은 우등생이죠. IT 혼합해서 포트를 짜면 오늘 같은 날도 잘 버틸 수 있었을 것 같네요. NH농협증권 김중원 연구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수급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떤 일이 막판에 벌어졌길래 2% 이상이나 또 밀렸을까요? 샘플러스 나문우 원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조용할 때는 기관의 영향력이 그야말로 막강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이 코스피를 살렸고 코스닥을 그야말로 외면했네요. 네. 자, 오늘 같은 장세에서 우리 가장 관심 있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요. 그간 이제 코스닥을 이끌었던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급락을 먼저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같습니다. 어떤 코스닥의 주도적 장세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었던 부분에서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소의 어떤 매기가 본격적으로 LG라든지 SK, 그리고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위주로 좀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만약 삼성전자 위주로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면 분명히 이제 개인의 어떤 거래소 쏠림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이었는데,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LG전자 디스플레이 이런 등의 종목들은 개인들조차도 굉장히 좀 선호하는 종목이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굉장히 시장의 중심이 어느 정도 바뀌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시장을 가장 강력한 랠리로 두었던 몇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붕괴한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모바일 게임주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의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 기관들의 매도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충격이 나타난 하루였다고 먼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면 거래소에서 756억 정도로 지금 다시 한번 5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선물에서는 1200계약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요. 따라서 시장의 흐름들은 썩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은 오늘 10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지만 연기금은 소폭 순매도를 보이면서 오늘 연기금의 어떤 시장 개입은 거의 없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중 시장 흐름에서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기관의 장중 매매 흐름들이었는데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요, 1.5%
일정 부분 매도는 하고 있었지만 강한 매도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한쪽에서 이제 물량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쪽에서 터져 나오면서 지지선이라 볼수 있는 부분들이 대거 이제 SM을 비롯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밀리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동반적으로 아주 빠른 템포의 매도가 흘러나오면서 코스닥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즉 코스닥의 매도가 되는 부분과 그리고 거래소의 매수가 되는 부분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본다면 포트의 구성에서 코스닥에서 거래소의 이전을 이전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요, 일단 오늘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연기금 투신 쪽에서 가장 많은 이제 매수로 강하게 매수를 했고요. 반대로 이제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기관이 가장 많이 매도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외국인들의 흐름들은요, 크게 시장의 중심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철저히 좀 관망세에 가까운 흐름들이었는데요. 일단 코스닥 업종까지 오늘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락문화, 즉 엔터테인먼트 쪽이죠.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오늘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대거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네요. IT 부품 쪽에서 대거 기관들의 매도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고요. 반대로 이제 오늘 기관이 매수한 업종으로 본다면 반도체 업종 좀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종들 또한 기관들의 매수가 나타나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이들 업종만이 어느 정도 좀 방어적 흐름들을 보였지만은 전체적으로 테마성 종목들의 연이은 급락들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코스닥 굉장히 안 좋아지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관에 사랑받은 IT는 살아남았고, 기관에 버림을 받은 엔터와 오늘 덧붙여 게임주까지 같이 오후장 들어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각각 특징 뒤로 하나씩만 좀 꼽아주십시오. 예, 우선 기관에 이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오늘 종목 중에 하나로서는 지금 LG SK 하이닉스를 먼저 뽑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 4%대, 근 5%대 상승이 나타나면서 26,6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일단 기관들의 최근 매수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매수세도 상당히 좀 강했던 부분이고요. 반도체 DRAM 가격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연말 미국의 가전 수요가 굉장히 좀 급증할 것이라는 내용이 오늘 시장에서 이 IT 전자군들의 매수를 촉발시킨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LPDRAM에 이어서 지금 대만의 난야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좀안 좋은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생산을 좀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이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사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JC 종목이 오늘 굉장히 좀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한가 진입이 되었는데요. 자, 같은 모바일 게임주의 어떤 여러 종목 중에서 위메이드라든지 컴투스 게임빌 등의 종목에서 일단 뭐 JC가 먼저 하한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이제 게임빌과 컴투스는 상당히 좀뭐 강한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하나의 큰 축을 이루는 종목들이 같은 동방향의 어떤 상승을 보이지 않고 한 종목씩 탈락하는 현상들은 굉장히 좀 좋지 못하거든요. 이 경쟁이 가속화된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카카오톡 게임센터를 통해서 선보였던 종목들은 소위 말해서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대박이 났다고 볼 수가 있다면 그쪽 카카오톡 게임센터를 통하지 않은 종목들은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실적들을 발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하락이고요. 기관 리포트 쪽에서도 이제 모바일 게임의 수준이 상당히 좀 올라옴으로 인해서 첫 번째 온라인 게임 회사들과의 충돌도 예상이 되지만 그 안에서 모바일 게임주들끼리도 이제 본격적인 경쟁 심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섞인 리포트도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적으로 좀 일정 부분 하락 추세를 좀 그리고 있던 부분이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한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게 되면 급격히 이탈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하한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SM 같은 경우에 다 짧게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결국 어닉쇼크로 하한가에 들어갔었고 JC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게임을 서로 어떻게 나눠먹게 하냐 해서 일단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가 봐요. 어쨌건 오늘 또 하한가. 이렇게 추락해버린 엔터와 게임주들 소위 물리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JC 같은 종목과 그리고 SM 같은 엔터테인먼트 현재 종목은요 서로 좀 굉장히 좀 다르다. 같은 하한가에 들어갔지만 물론 내용으로 본다면 실적은 아주 좋게 나왔고 그렇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향후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부분은 같지만은요 주가의 어떤 그간에 걸어왔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탄력이 둔화된 부분에서의 나타난 뭐 악재라든가 충격은요 굉장히 좀 강화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과거 이제 알랩의 사태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일정한 반등과 그리고 되돌림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하한가가 드러났지만 1호부터 이제 급격히 계속 하락할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또 강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등과 하락에 어느 정도 되돌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심리가 떨어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일단 오늘 SM이 하한가 들어갔다고 해서 추격적으로 바로 따라가면서 내놓매매 하시기보다는 5만 5천 원 선에서 반등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서 다시 6만 원 선까지 또 되돌림이 나타날 것이고요. 이런 어떤 파동 선상에서의 어떤 그 타이밍을 보고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좋지. 당장 뭐 따라가면서 축소를 한다면 오늘 5% 이상 떨어지는 부분에서 했어야 되고요. 아니라면 반등을 기다렸다가 물량은 앞으로는 조금씩 리스크가 커진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축소해 나가야 되는 관점은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추세가 괜찮은 SM은 다시 어떤 형식으로든 살아날 거니까 일단 비중을 줄이더라도 지금 줄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신데, JC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네. 추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입은 NC소프트, 뭐 GS건설, 현대중공업. 지금 날이 갈수록 더 빠지고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지금 시장의 어떤 자금은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신규적으로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은요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떨어진 부분에서 반등치는요 높은 반등치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요. 일정 부분 반등만 나온다면 추세 하락 부분에 있는 종목들은요 최대한 손실을 줄인다고 생각을 해야지 본전의 금액을 찾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반등폭, 어떤 종목당 저희 뭐 서울경제TV 투자 플러스라든지 이런 코너를 통해서 상담 코너를 통해서 좀 자세히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추세가 떨어져 있는 종목에서 순간적인 급락 나왔던 종목들은요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나마 좀 위안인 것은 SM의 오늘 하한가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조금 반등을 다시 노려볼 수는 있겠다라는 얘기해 주셨었죠. 앞선 수급 분석까지 오늘 아유, 정말 코스닥 집중 분석 감사합니다. 샘플러스의 나문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내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물린 종목들을 그냥 버려야 좋을지,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내일장에 대한 얘기를 보다 상세하게 미리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볼 텐데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과 유진 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전재우 과장님. 이두 분이 아마 서로 처음 보실 거예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보시죠, 서로. 네, 처음 봅니다. 예. 전재우 과장님 어떠실 것 같아요? 인상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스나이퍼 이미지가 좀 납니다. 핵심만 딱 찍어낼 것 같습니다. 아, 예. 거의 맞으세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뭐 하나 받으셨으니까 네. 주거니 받거니 하나 주셔야죠.
하 팀장님은 어떨 것 같으신지? 저보다 한 수 위일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명철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 팀장님 얘기만 들을까요? 한 수 위인데 뭐. 아, 농담입니다. 두 분 다 만만치 않은 두 분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두 분 다 모시고 수요일 날 방송 진행하는 게 내일장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지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화면 먼저 보실게요.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살까요? 종목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준을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살까요?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자, 하찬봉 팀장님은요, 흐릿한 악재가 부담일 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재호 과장님께서는 반등시 현금을 챙기자, 일단은 좀 지켜보고 나중에 대응하자라고 하셨네요. 하찬봉 팀장님은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자라는 키워드 아래 오늘 힐라코리아를 준비해 오신 것 같고요. 전재호 과장님께서는 개별 모멘텀이 있는 역시 중소형주 가운데 골라야 되는데 오늘 세운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오신 모양입니다. 자, 먼저 뭐 한수 위라고 상대편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던 우리 하찬봉 팀장님께 그럼 먼저 여쭤보죠. 자, 내일 주식 살까요 하니까 매수 가능. 설마 코스닥도 매수 가능? 근데 사실 좀 주식 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수는 안 빠지는데 아마 종목별로 보면 사라고 말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빠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래요. 어떤 분은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잘 고르셨다면 하나는 대박을 내고 있을 거고 하나는 계속 쪽박을 이렇게 해서 평균하면 그렇죠. 비슷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유가증권 시장으로 보면 오늘도 이제 의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1880포인트는 지키겠다는 의지를. 네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실제적으로 보면 뭐 호남석유도 마찬가지고 금호석유, 현대중공업 이제 앞자리 숫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실제하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뭐 저는 뭐 두 말 안 해도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만에 거의 뭐 500억 정도의 기관들 노름에 개인들은 패닉 장세로 간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에 대한 상승 가능성 열어둔다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해외역이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어제 미국장 빠진 것이 재정 절벽 이슈도 맞긴 맞습니다만은 네. 상 초반은 이제 그리스발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독일이 사실 한 방에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440억 유로. 그러니 뭐 주식 안 좋은 어떤 불확실합니다만은 사실 그거는 호재였는데 실제로 미국의 재정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면서 약간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잡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가 볼 때 현실화가 됐을 때 사실은 고민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현실화 되게 되면 상당히 파장이 커지겠죠. 하지만 약간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이슈가 좀 크고요. 오늘 16일 날 내일 모레 실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당수와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번 주에 바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3차 레임덕회의가 열리는 12월 3일에서 6일 정도인가요? 그 정도까지 되면 거의 부분적 합의는 가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일부러 저는 좀 눌러둔다 말씀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관련 주식으로 봤을 때는 중국 증시 사실 저는 중국 계속 기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중국의 지표만 놓고 보면 자꾸 우리 투자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좀 개선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가장 단순하게 중국 상해 지수만 보면 2050포인트 사실 이게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안 지키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국내 화학업종, 대표적인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 지표 아무리 좋게 나와도 중국 상해 증시에 많이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중국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그래도 상해 지수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기관들 그런 수급이 상당히 좀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라는 거는 뭐 어제 골드만삭스가 한국 뭐 펀드를 좀 판다는 그런 이야기 좀 있었는데 네. 그런 펀드는 바로 못 팝니다. 실제로 청산 펀드라고 무조건 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 매니저가 좀 교체되는 수준에서 종목들 좀 포트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거는 좀 우려인데 기관들 매매 특징이 뭐 지금도 보면은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는 완전 쏠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코스닥 그 SM 아까 보니까 저건 5천원이 없습니다. 200억 영업이익인데 117억 나왔다고 2시 16분에 신영증권, LG증권 제가 참고 분석을 다 해봤는데요. 네. 저건 정확하게 26분, 27분에 나왔다는 거는 중소형 펀드의 일괄 매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하다. 그거는 좀 하시는데 확실히 외국인들이 조금 노니까 기관 노름이 좀 심하다는 거는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다는 걸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한 거는 기관 노름에 안 놀아놔야 되는데 이게 안 놀아날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기관 덕에 또 수익을 보기도 하셨던 분이 분명 계실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부분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앞서서 이제 애널리스트는 코스닥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또 나무는 원장님께서는 뭐 일부 엔터주 같은 경우에 추세가 괜찮은 종목은 겁먹을 것까지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그런데 코스닥이 사실 냉정하게 보면 10월 말에 한번
500선도 깼었다가 이틀 연속 빠지고 그리고 다시 올라왔던 코스닥이란 말이죠. 네. 근데 사실 그 코스닥 지수는 많이 예측이 좀 불가능하는 것이 네. 코스닥은 그래서와 달리 이제 바스켓 매도 주문이 좀 많습니다. 네. 제가 아까 여담 삼아서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핸들이면 코스닥 지수 2, 3%는 그냥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500선 다시 500선을 이탈한 시점에서 내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약간 갭상승 나올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지지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SM의 주가 급락에 보셨다시피 단기 급락을 하게 되면은 엔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 바로 못 올립니다. 바로 못 올리기 때문에 기관 매도 수급이 나와서 급하게 빠진 종목은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런 와중에도 기관들은 계속 발빠르게 매매 동향을 좀 포커스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하실 때 어떤 그래도 기관이 갑자기 팔아서 빠진 종목에 대해서는 덥석 사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보시고 오히려 그런 와중에도 기관이 사는 섹터에만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이원법적인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한 거는요. 기관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들고 있을지 몰라도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거나 실적이 정말 안 좋다. 예, 바로 매물차게 버리는 그런 장이죠. 자, 전재우 과장님께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려봤어요. 내일 주식 살까요? 하니까 전재우 과장님이 반등 시 현금을 챙기고 일단은 지켜보자. 나중에 대응하더라도 이렇게 하셨는데 네. 아니, 지난주보다 좀 약간 물러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는 뭐 1960도 가능하다 하시면서 네, 제가 시장에 대해서 어제부터 조금 관점을 조금 바꿨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투자자분들께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일주일에 대한 그런 견해 정도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실 보실 때 좀 견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어제부터 시장이 약간 좀 많이 이상해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뭐 코스닥도 어제부터 굉장히 움직임이 안 좋다고 느끼자마자 어제 급락하고 오늘 또 빠지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지표 자체는 제가 반등시 현금을 좀 매도 그 현금을 좀 확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첫 번째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실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시점에는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게 왔을 때 그게 추세 전환으로 느껴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니까 좀 사야 되겠다. 그런 입장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좀 관찰을 하고 나서 가는 게 좋겠다. 지금 투심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고 네. 여기에 아주 작은 충격만 가더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피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상으로 반등의 시점은 단기 반등의 시점은 분명히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런 반등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그때는 이제 그 단기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이 지금 1870인데 그 선을 지켜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때부터는 단기적으로 반등 모습이 왔을 때 현금을 좀 챙겨 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근거는 일단 어제부터 나왔던 그런 그리스 긴축 목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추가 비용이나 그리스 긴축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EU와 IMF에 관한 그런 입장의 약간의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을 봤을 때 아, 그 유럽 문제 자체도 다시 그 거리를 만들어서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직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15일 날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그리스 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고비가 이제 한 고비 넘어갔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그 그리스가 이제 그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단지 일주일 정도만 뒤로 늦춰졌다는 것 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로존 문제에 대한 그런 잡음들이 계속 나왔을 때 좀 안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망의 기조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3분기 유로존 GDP 그 성장률 컨센서스 자체도 일단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였을 때 실제적으로 아, 정말 경기가 불황 쪽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어떤 펀더멘탈 상으로 우려를 좀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미국 재정 절벽 관련해서도 코멘트를 조금 주셨네요. 예. 그 재정 절벽에 관해서는 뭐 앞서 뭐 언급을 하셨으니까 제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네. 사실 일단 16일 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상원 하원 같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네. 나누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을 좀 잡고 아 시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고 판단을 한번 그때 또 조심스럽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투심이 굉장히 많이 위축됐다라고 보여지는 게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가대했었던 그런 뭐 조선건설, 화학, 철강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빠지고 있을 때 아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빠지는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 투심은 굉장히 10월달보다 좀 더 위축되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자생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확 좋아지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선정 기준, 그래도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팁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창봉 팀장님의 종목 선정 기준은요, 아까 중국에 좋아지는 듯한 지표에 속지 말라라고 하시면서도 중국의 내수시장 공략 관련된 종목을 보라고 하셨네요. 역시 기관이 사는 쪽이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보면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번에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시진핑 체제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자체는 사실 본격적인 정권 이양은 사실 내년 2월 정도가 거의 마무리됩니다. 사실 원자바이오 총리 같은 경우가 실제로 내년 2월까지는 그 실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 상해 지수는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로 중국 관련주,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정권이 바뀌어도 가장 키워드는 바로 내수입니다. 어느 정도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기존 정부, 현 정부가 성장을 좀 추진하다가 약간 내수로 돌리는 미세 조정을 올해 벌써 쓰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시장의 주도주를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필수 소비재 섹터,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신고가 달리고 있는 오리온이라든지 빙그레 같은 종목, 단기 버블론을 논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계속적으로 좀 중국 관련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이제 중국에 런칭해서 그나마 잘 가는 기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베이징 한미 같은 경우가 매출 자체가 실제적으로 한 150억 정도 증가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고 이 광학 렌즈 쪽이죠. 휴비츠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뭐 단기 차익 실현 욕구 때문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올해 상하 휴비츠 순익 자체가 20% 급증하더라. 그런 말씀드리겠고 빙그레는 제가 뭐 많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빙그레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바나나 우유가 히트 중이고 제가 늘 드릴 말씀이 남미에서는 메론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 추운 데 더운 데서는 아이스크림 팔고 중국에서는 목 텁텁하니까 우유 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닉도 최근에 조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하이드로겔 마스크죠. 상장 초기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추점했었는데 최근에 일단 동방 CJ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이기 때문에 언제 또 판매하다가 방송 중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공략이 좀 힘을 준다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외 성과가 뚜렷한 중국 필수 소비재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기간 차익 욕구만 마무리된다면 약간 관심을 가져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재호 과장님의 종목 선정 기준 확인해보죠. 개별 모멘텀 있는 중소형주. 이게 참 정답이기도 하면서도 참 어려워요. 네. 나름 모멘텀이 있다고들 생각하고 사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개별 모멘텀이라는 게 어떤 호재, 어떤 단 한 가지의 호재나 뭐 지금 봤을 때 그 종목이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고평가됐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단기로 따라붙어서 올리는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그 중소형주가 오늘 좀 급락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봤을 때 그 지금 수준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2007년도 수준에 까지 올라와 있다. 중소형주는 그만큼 올라와 있다. 2012년에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50% 이상씩 상승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중소형주는 2007년도 고점을 가지고 있고 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2004년도 저점에 위치해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을 정도로 사실 그 중소형주에 대해서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져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에서 비싼데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이틀 연속으로 조정을 크게 받아서 아 이게 지금 좀 안 좋아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먼저 말씀하신 그 하창봉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소형주 뭐 펀드에 바스켓으로 이렇게 뭐 내린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신다고 하셨는데 기관의 노름에 따라서 움직여질 때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팔고 있는 것도 낙폭에 가대한 것을 사자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실적이나 수급 다음에 그 개별적인 모멘텀, 밸류에이션 이런 그런 그 복합적인 요인들을 정확하게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대형주 쪽으로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사실 그 대형주를 못 사니까 오히려 그 개별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지금 개별주들을 다 사기에는 좀 비싼 상황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실적 1등 거의 대부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3분기까지 발표가 됐는데 4분기까지 예측치까지 웬만큼 나온 상황에서 3분기, 4분기가 좋아지는 그런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이나 그다음에 수급이 받쳐지는 종목,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종목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딱히 대형주가 살게 없어서 지금 그 중소형주로 가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쪽에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실적도 거의 윤곽에 드러나서 4분기도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걸 여기까지 예측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밸류에이션도 조금 감안해서요. 괜찮은 이제 뭐 모멘텀이 충분한 중소형주 몇 가지만 짧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오늘 다섯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이 코아로직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0년에 블랙박스 시장에 진출했는데 지금 현재 점유율 50%고요. 가장 좋은 부분이 사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쵸. 사실 주가도 그때 가장 많이 움직이고 코아로직도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해서 매출 590억, 영업이익만 24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네.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사마콘덴서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직접 탐방도 하고 온 회사인데요. 이것도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3분기, 4분기 실적은 거의 확실하게 성장하는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져가셔도 된다. 2013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퍼가 5배 정도밖에 안 돼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또 제가 오늘 신규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그 동국 SNC라는 종목이고요. 풍력타워 만드는 업체입니다. 사실 풍력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왔었지만 올해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시장이 원전 축소로 인해서 풍력 시장이 호황이 될 거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 또 네. 오바마 자체도 에너지 쪽으로 또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뭐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요 정도, 필라코리아 등등이네요. 좋습니다. 코아로직, 사마콘덴서, 동국 SNC, 필라코리아 잠깐 제가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시흥광해상 우리 하창봉 팀장님의 뭘 살까요?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전재호 과장님이 괜찮다 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였던 필라코리아를 오늘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을 처음 뵙는데 궁합이 아주 잘 맞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힐라코리아가 잘 갈 것 같습니다. 네. 힐라코리아는 사실 아직 국내 패션 업종은 내수 경기 부진 때문에 상당히 치고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힐라코리아는 그 세계적인 브랜드죠. 근데 코리아라는 글자가 있는 것처럼 뭐 힐라 USA도 있고 글로벌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는 사실 힐라코리아가 IPO 등일 당시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이 세계적인 골프 업체죠. 타이틀리스트 아쿠시네트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에도 포커스를 맞췄는데 실제적으로 공모가 35,000원 사실은 고평가 논란 때문에 최근 1년여 동안 상당히 지지부진했고요.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실적과 연동되면서 사실 3분기 같은 경우도 200억 원대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20% 이상 급감한 흐름, 전체적으로 패션업종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했다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약간 이번 주부터 나오는 시장 트렌드가 패션업종, 백화점업종에 대해서 사실 기관들 매수가 조금씩 들어온다는 겁니다. 네네. 뭐 나빠진 갑자기 추워진 날씨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연말 쇼핑 시즌 패션업종 에 대한 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주목되는데 그 관점에서 힐라코리아 조금 반등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골프용품만 만들던 아쿠 타이틀리스트죠. 아쿠시네트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오히려 패션 쪽으로 리테일 영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 자체를 중국 시장을 바로 공략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국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시장 사실 골프용품만 팔다가 패션 브랜드를 런칭한다면 향후 중국 모멘텀은 살아있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차트를 잠깐 보면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7만 원 100을 제가 생각할 때 한 번에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도 7만 원이 맞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공모가 3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또 마디 가격입니다. 7만 원, 3만 5천 원 네. 더블 가격. 그래서 마디 가격이기 때문에 7만 원 정도에서 단계적으로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오늘의 양봉이 오히려 내일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제가 힐러코리아를 한 1년 이상 지켜보면서 트레이딩을 해본 관점에서는 네. 애지간 하면 은봉에 사셔야 됩니다. 빠를 때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제가 적어놨어요. 한 6만 8천원에서 6만 9,500원 정도. 예, 최근 수준 정도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좀 바닥을 찍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확인해야 될 것이 주가이기 때문에 6만 3,500원 정도는 그래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시고, 목표 가격은 글쎄요, 저는 어느 정도 약간 그
1차 목표가는 한 7만 8천 원까지만 봅니다만은 정말 어느 정도 내년에 그 중국 런칭하고 좋아진다면 사실 새로운 증권사에서 말하는 9만 원대에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7만 원 밑에서는 한번 공략할 타이밍이 왔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필라 코리아 웬만하면 은봉에 매수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전재호 과장님의 뭘 살까 종목은 어떤 것이에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세운 메디칼이라는 종목이고요. 그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그 체액 유도관이라고 그 병원 가시면 이제 혈액 할 때 이런 튜브 같은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온열 가온기, 그냥 혈액 온열 가온기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이제 네덜란드에 지금 그 수주가 딱 그 계약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2010년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10억 정도만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내년에 다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요 가열기에서만 150억 정도가 나오고요. 지금 사실 요거는 제가 그 이제 회사에 이제 직접 통화를 해서 이제 알아낸 내용인데 그게 동남아 쪽에서 나타나는 매출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인공 유방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 재료와 그런 그 의약품 같은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실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지금 매출이 121억에 영업이익이 118억이 나왔는데요. 이게 4분기에는 매출이 그 실적이 좀 더 성장할 거다. 다음에 시장 자체가 세운 메디칼에서 하는 부분이 사실 그 고령화나 그런 그 노인 복지 시설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 기구와 그런 재료 그 의료 기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맞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가격은요? 네네. 지금 제가 그 매수가는 시초가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 오늘도 좀 많이 올랐는데 올랐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시초가로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목표가는 4,500원 잡았고요. 손절가는 3,5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막 바닥 찍고 역시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내일 시초가 정도 공략해보자 세운메디칼 얘기를 끝으로 들어봤습니다. 결국 세운메디칼 사자, 필라코리아 사자 얘기를 들어본 것인데요. 지난주 추천 종목 AS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하찬봉 팀장님의 디지털 옵틱. 아, 이쪽 섹터에서 요것만 빠졌어요. 네, 뭐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오늘 한 7% 빠졌습니다만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 자체가 약했다는데 핑계 조금 달겠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약간 거래량이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맞아요. 아까 15,000원 정도에서 일시적으로 5,600원은 빠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뭐 저는 계속적으로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는 긍정적 관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짧게 한 말씀. 전재호 과장님, 아모텍 일단 축하드릴게요. 목표가 달성이네요. 예, 뭐 네. 그 제가 추천하고 다음날부터 좀 급격하게 올라 바로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실적이나 회사 내용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지만 오늘 급락 부분에서 내일 회복을 못하면 저는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디지털 옵틱, 아모텍 AS까지 감사합니다. 이상 두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